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의 지명 유래 24가지 어떤 유래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전. 첫 번째,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지명으로 도성의 관리를 위해 녹봉을 책임지고 도성 방어의 역할을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안양. 천하를 통일해 편안하고 좋은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태조왕건의 마음을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세 번째, 포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은 없고 밖으로 흘러나가기만 한다 하여 조선시대 때부터 포천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과천. 관악산과 청계산에 감싸여 과일나무들이 잘 자라던 특징이 녹아 태종 때부터 과천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화성. 성곽터를 돌아보던 정조가 장자의 화인 축성을 떠올리며 풍요의 고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화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여섯 번째, 파주.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당시 망설이는 자신에게 용기를 준 정희황후의 친정마을을 파주목으로 승격시키며 파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광교. 태조왕건이 견원을 정벌하고 돌아가던 길에 산에서 솟아오르는 광채 한 줄기를 보고 지은 지명. 여덟 번째, 이천. 태조왕건이 후백제 정벌 당시 도움을 준 백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지은 지명입니다. 아홉 번째, 동탄. 동쪽에서 흐르는 개울이라는 뜻으로 1914년 동북면과 어탄면이 통합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열 번째, 안성. 고려시대 임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근처 마을에선 적에게 항복하는 듯 위장하며 잔치를 벌였는데 외적의 침입을 극복한 마을이 위태로움이 없고 편안하며 탈없는 성곽이라는 뜻에 안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용인. 본래 용구형과 처인현을 통합하면서 용구의 용과 처인의 인을 합쳐 용인령으로 칭하다 오늘의 용인시가 됐습니다. 열두 번째, 시흥. 고구려 장수왕 63년 인벌 노현으로 불리고 고려 성종 때 금주의 벼로인 시흥을 시흥현으로 개창하면서 시흥이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열세 번째, 의왕. 1914년 광주목의 의곡면과 왕륜면이 통합되면서 의곡면의 의와 왕륜면의 왕을 따서 의왕면으로 불리다가 1980년 의왕읍, 1989년 1월 1일 의왕시로 승격됐습니다. 14번째, 수원. 글자의 뜻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원. 삼한시대부터 물의 고을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15번째, 광주. 고려 태조 때 처음 쓰인 명칭으로 경기도 중앙에 위치해 땅이 넓은 고을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16번째, 고향. 삼국시대의 백제의 영토였던 이곳, 고려시대의 고봉과 덕양으로 불리다가 현재 고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7번째, 부천. 1914년 부군면 통폐합이 단행되면서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을 따서 부천이라는 행정명이 탄생했습니다. 18번째, 남양주.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남양주. 고려 태조 때 양주를 개칭한 것을 유래로 했습니다. 19번째, 의정부.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항공하다가 지금의 호원동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조정 대신들이 이곳에서 정사를 논의했던 것을 기념해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의정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번째, 성남. 남한산성의 남쪽에 있다는 뜻으로 예전에는 성 높은 곳 넘어 저쪽에서 기인해 성남이라고도 불렸습니다. 21번째, 판교. 말 한복판으로 웅중천이 흐르는데 여기에 넓은 판자로 다리를 놓은 데서 기한해 널다리로 불리다가 한자로 불리게 되면서 판교가 되었습니다. 22번째, 양평. 순정실록에 따르면 경기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하게 되면서 각 지역명에 기인해 양평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3번째, 평택. 평택은 진이와 현덕 등 동북부와 남서부를 제외하면 해발고도 100m 이하의 저평한 곳으로 확 트인 평지가 많아 평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4번째, 김포. 경기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김포. 신군의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